손 의원이 문화재 위원으로 추천한 장인 이모 씨는 손 의원 남편의 재단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손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. 이어서 서주민 기자입니다.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를 지정합니다. 이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엔 무형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해당 장인의 명예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. 일반인이었을 경우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. 문화재 지정 받았을 때 관받았을 때 하고. 그런데 손 의원이 문화재위원으로 추천했던 이모 장인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이기도 합니다. 재단 창립총회 문서엔 손 의원이 창업한 공예품점 하이엔드 코리아와 기획과 생산 판매를 분담하는 구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또 다른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손 의원이 만든 공예품 판매 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모 장인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손 의원의 추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 손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추천한 일이었고 선정 과정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서주민입니다.